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4,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채권에서 중요한 거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잡수령 채권 채무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위주로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관련된 그 계정이 하나 있는데요. 대손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매입하고 연관된 내용이니까요. 잘 봐두시면 도움 될 겁니다. 보시죠. 일단, 외상거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예전에도 봤었죠? 그죠? 매출 매입 기본상에서도 봤던 건데요. 일단, 외상 매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형태로 채권이 발생합니다. 일단 두 개를 합치면은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회수가 되거나 회수가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패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외상 매입금 지고 두개 합치면 매입 채무죠. 그래서 미지급된 거는 또 잔액이 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 채권 채무의 잔액이 얼마냐, 아니면 또 간단한 붕괴 또는 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한 추가적인 붕괴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쭉 보시면 될 거고요. 이 흐름 자체는 처음 오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렇게 긴 얘기를 또 하진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관련 붕괴입니다. 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뭐 받으러옴이나 지급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외상매출하게 되면은 차변 외상매출금 대비 매출 기대죠. 받으러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매출은 대변에 쓰고요. 차변에다 채권 쓰는 거죠. 대금 회수하면은 차변에 현금 또 예금 들어갈 수 있어요. 돈 받고 그다음에 외상 매출은 없어진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수수료나 운반비 같은 게 생기면은 차변 쪽에다 수수료 비용 운반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돈준건 대변에 쓰고요. 여기다가 그냥 관련 계정을 쓰면 되죠. 구매자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품을 삽니다. 상품 받고 돈 나중에 준다. 그죠? 그리고 돈을 갚는다. 돈 주고 위상매입금 없앤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은행 수수료거든요. 그러면 현금 주고 수수료 비용 쓰고. 자, 주의할 거 있죠? 운반비 같은 게 발생하면은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고 상품으로 합니다. 구매자 같은 경우는 상품이죠. 판매자 운반비. 요 차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붕괴 복습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 매출 매 기본 사항이 나왔던 거를 다 기억을 하신다면은 굳이 안 봐도 되죠. 그긴 한데 좀 까먹을 타이밍이 된것 같아서 다시 이해해 드립니다. 어음입니다. 요 앞에는 그냥 단순한 외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음이란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채권 채무를 좀더 공식화 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죠. 뭐 약속어 환어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어음이란 무엇인가 보면 되는데 돈을 나중에 주거니 받거니 하겠다. 약속한 증서입니다. 그리고 이 어음 자체는 유통이 가능해요. 이 외상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 유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3자한테 넘기기 쉽지 않은데 어음 같은 경우는 3자한테 넘기는 게 쉽습니다. 그럼 이제 거래가 더 활성화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거래 흐름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보세요. 당좌예금 계좌 개설하고 어음 용지 수령해가지고 이게 끊어주는 거죠. 아니면 받거나 어음 용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에 보험이 있고요. 예전에는 종이어음을 썼는데 요새는 전자적 방식의 어음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음의 개념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건 약간 실무적인 얘기인데 제가 책에다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었습니다. 당좌예금 정의당 보시면 좋겠죠? 어음수표에 대한 내용을, 어음수표에 대한 업무를 은행이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하죠. 자, 어음의 회계처리입니다. 외상거래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음 매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음을 받았어. 그러면 차변에 받으러, 그죠? 대면에 매출 이렇게 하고요. 어음을 주면 어때요? 대면에 지급업 쓰죠. 대금 수취하고 지급하는 거, 요거 외상매출금하고 패턴이 똑같죠? 대변에 받으러 옴 또는 차변에 지급어 이렇게 쓰면 되고요.
수수료가 나올 수 있어요, 수수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음이 부도가 나거나 할인 냉교가 있는데요. 부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돈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도음을 일단 회계 처리를 하고요. 받으러 없앤다는 거. 어음 할인. 은행에다가 어음을 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다가 어음을 100을 줘요. 돈을 94 받죠? 그러면 손해가 얼마예요? 6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어음은 만기가 있습니다. 돈을 나중에 결제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해요. 어떡하죠? 어음을 은행에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야겠죠. 은행이 액면 그대로 안줄 거란 말이에요. 좀 깎겠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일종의 어떤 이자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그래서 차변에 부족한 부분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적는 거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외상매입금 대신에 어음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서양도 할수 있어요. 배서양도. 배서양도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던 어음을 삼자한테 패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음을 직접 발행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던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받으러 옴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으러 옴 갖고 있었으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쓰는 거죠. 뭐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의 운용사 상급을 공부하시고 이거 공부하시면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가 되기 때문에 숙지가 되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이 내용들이 전혀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하신다면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여러분들 갖고 계실 겁니다. 네. 설명을 조금 빨리빨리 하는 거죠. 어음대금 결제할 때 수수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음 할인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어음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자에 준하는 걸 요구하는데 이걸 할인료라고 그래요. 할인료. 매각거래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고요. 그냥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거죠. 그럼 이자 비용을 처리합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서는 요 매각된 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배서는 등배자에 쓸 서자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어음을 패스하는 거죠. 그래서 패스, 패스, 패스 여기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음 용지 뒤에다가 누구한테 넘겼음 이걸 쓰는 거고요. 마지막에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어음의 발행한테 얘기하는 거죠. 돈 달라. 만약 부도가 나면 부도음으로 대체하면서 발행인한테 돈 달라고 좀 뭐라고 합니다. 뭐 어렵게 표현하면 뭐 소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이자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좀 디테일하게 하면은 이 부분이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나와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채권. 그래서 매출채권 있죠? 이거하고 많이 연관이 지어지는 건데요.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이게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회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아웃되는 수가 있어요. 아웃. 못 받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쓰이는 표현이 대손이래요, 대손. 대손이 발생한다는 거는 외상 매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상 매출을 왜 합니까?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 있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소 잡아먹는 거 쉽지 않아요. 예. 현금이 없으면 안 먹겠지만 외상한다 그러면은 먹는다는 거죠. 참고로 여러 통계에 의하면요,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기업의 매출이 30% 증가한답니다. 외상은 또 신용이죠, 신용. 요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야 뭐야 여러 가지 외상 수단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막 소비를 하죠. 그런 것만 봐도
외상이 기업에게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 이걸 파악할 수 있는데요. 다만,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돈못 받을 확률을, 이제 어떤 금액적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이 대손은요, 결론적으로 매출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출을 잡을 때 대손도, 비슷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매칭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서, 아, 물건을 팔면서 이 정도의 대손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구나. 요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좀 어렵게 표현하면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 때문에 대손을 설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뭐. 그러니까 매출할 때 외상으로 하다 보니까 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잡을 때 대손도 같이 잡는다 이거죠. 그래야 보고서 연관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뭔가 어떤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죠. 대손 충당금에 대한 붕괴인데요. 붕괴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일단 전년도 말에요. 떼일 것 같은 애들을 분석을 해서 매출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때 붕괴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거든요. 돈못 받으면 날리는 거죠. 못 받는 거 차변에 계산하죠. 대손이라는 거는 떼인다는 거고요. 상각이라는 거는 털다 이거 털다. 뗄것 같은 애들에 대해서 미리 터는 거죠. 마음을 비우는 거야. 그리고 요 부분을 채권에서 뺍니다. 그래서 뭐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다른 채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일단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 보시면 이렇게 표시돼요. 일단 매출 채권이 뭐 1000이 있다 가정을 해보죠. 그요 밑에 대손 충당금이 딱 붙어요. 마이너스 200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채권 금액은 800으로 줄어들죠. 재무 상태표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손 상각비는 포괄손익 계산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리스크를 얼마를 지었는가. 그 결과 채권의 금액이 얼마로 평가가 되는가. 뭐 이런 걸 보자는 거죠. 공식은요. 요거. 일단 IFRS에서는 이제 손상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IFRS에서는 뭐 현재 가치 계산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거를 여기서 하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라고 보기도 약간 애매한 감은 있지만 일단 요게 좀 보시기 쉬우니까 요걸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책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말에 전년도 말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단기 중에 이제 실제로 대손이 된 경우 있잖아요. 대손. 그죠? 그러면은 대손충당금을 이쪽 차변으로 보내요. 그리고 대변에 뭐 매출채권에 쓰는 거죠. 쓰고 만약에 대손 충당금 금액이 부족하면은 추가로 대손 상각비 금액을 쓴다는 거죠. 그래야 금액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미리 설정했다가 나중에 떼이는 부분하고 상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모자르면은 대손 상각비에 추가로 써가지고 금액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회수가 된다 이거야, 회수. 그리고 회수가 된다면은 돈 받아요. 차변에 현금 이렇게 받고,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해가지고 원위치 시키는 거죠. 원위치.
그러면은 기말이 도래하기 전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뭐 처음에 100이었고 여기가 70이었고 여기가 20이었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100 빼기 70 더하기 20이니까 대손충당금이 50 남을 거 아니에요. 50, 그죠? 그 상태 요거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말에 추가 설정할 부분이 있죠. 아, 전체 설정 금액 뭐 기말에 뭐한100 정도 설정이 된다. 아, 100이라고 하자면 80밖에, 80. 80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80 설정해야 되는데, 기존에 50이 있었으니까, 30을 추가 설정하더라. 이런 식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예. 일단, 기말분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손될 때, 회수될 때, 이 붕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중에 대손, 회수, 이 붕괴가 있으면은 대손충당금 설정 전 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기말에 전체적으로 설정할 금액을 비교해서 추가분에 대해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런 식으로 붕괴를 또 한다는 거죠. 붕괴가 세 가지가 나오는 세 가지.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은 대손상각비를 추가 더 써가지고 얼추 메꾼다는 거. 이런 붕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붕괴들을 통해서 채권에 대한 정확한 금액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됐나요? 일단 기본 붕괴 보시면 돼요. 붕괴 보시고 설명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채권에다가 일정한 어떤 공식을 적용해서 대손충당금 총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준 금액 있죠? 전년도 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 그거 감안해가지고 추가하는데 이 추가가 요 붕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줄여야 된다. 그럼 환입이란 계정을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실무에서는 판관비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IFRS에서는 그냥 뭐 비용, 수익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두리뭉실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분류를 써놨죠. IFRS에서 분류 써놓은 것도 허용되죠? 예. IFRS는 이제 기능별도 허용을 하니까 이렇게 써요. 오히려, 실제 IFRS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구분이 잘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충당금 설정법 이런 걸 쓰네요. 뭐 별건 아니고요. 외상매출하고 대손상각비를 딱 묶어놓으니까 좀더 보기 편하다, 그죠? 그리고 채권금액을 정확히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뺀 나머지가 실수령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손상각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매출 채권 있죠? 그거 이외에, 뭐, 다른 채권이 있어요, 다른 채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수금이라든지, 뭐, 대여금,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앞에다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식으로 써서, 좀 구분을 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에 대해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해서 그 매입 채무, 매출 채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붕괴하고 대손충당금 이야기 드렸죠. 뭐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걸좀 풀면서 깊이 있게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